정부가 코로나19 재택치료 적용 대상자를 연령에 상관없이 경증, 무증상자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재택치료자 관리를 시군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원 진료는 이미 가능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 최지연 기자의 리포트 함께 보시죠.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관리가 경기 지역 모든 시군으로 확대되면서 촘촘해집니다. 그간 미성년 보호자, 만 50세 미만 성인 등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재택치료 대상자를 입원 요인이 없는 경증 무증상 확진자로 확대해 운영합니다. 더 홈케어 운영단을 인력을 충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군에서 협력 병원과 협조하여 정부의 재택치료 적용 대상자 확대 조치에 따른 방침입니다. 시군별로 재택치료자 건강관리와 격리관리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재택치료 협력병원을 지정해 24시간 전담 관리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집에 있다가 이상 증상이 있을 때만 병원을 갈수 있게 통원치료 시스템은 이미 가동 중입니다. 지난달 수원 소재 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에 제2호 경기도 생활치료센터를 꾸렸는데요. 이동형 음악병동을 설치해 코로나19 전용 의료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봤더니 재택치료 중인 환자가 이송돼 들어오고 간단한 접수 절차를 거친 후 개인 동선을 따라 병실로 가면 밀폐된 창문 사이로 의료진이 대면 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엑스레이를 아까 찍었고 뭐좀또한 시간쯤 뒤에는 또 혈액 검사도 채혈을 할 겁니다. 그럼 저녁 때쯤 또 결과도 봐드릴 거예요. 엑스레이 결과는 약간의 폐렴이 있어요. 환자 상태를 의료진이 관찰했다가 바로 집에 갈 수도, 입원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20여 명의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합니다. 그래서 이 센터는 재택치료 환자들 중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대면 진료, 검사라든지 의사의 직접 대면 진료가 필요한 분들을 짧게 보통 하룻밤 정도를 이쪽 센터에서 저희들이 모셔와서 혈액 검사, 엑스레이, 의사의 대면 회진 같은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그 결과가 위험하지 않다, 그렇다면 하룻밤 정도를 직접 간호사와 함께 관찰을 한뒤 다음날 아침에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드리는 거고요. 경기도는 생필품과 상비약 지원을 통해 재택 치료 기간 동안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